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코끼리는 아이보리 색깔, 보통 흰색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빨강색이라고 판매하는, 빨강색이라기에는 주홍색에 가까운 것 같고, 주황색은 아니고요. 이두 개의 가지치기를 해보니까 둘다세 개씩 나오긴 했는데, 원래, 둘다 아주 작은 화분에 있던 거를 분갈이 했던 게, 먼저 했던 게이 아이보리색이어서 얘가 굉장히 잘 자랐었고요. 그게 작년 9월에 분갈이했고, 얘는 12월인지 올 2월인지 최근에 분갈이해서 얘가 이제 꽃의 개수를 봐봐요. 엄청나게 많죠? 아이보리는 두 개, 네 개인데 얘는 굉장히 많아요. 붉은색은.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그리고, 지금 많이 제거를 해서 그렇지, 저 아이보리 되게 여기가 영양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러나, 노란색? 노란색으로 막 바뀌어서요. 예, 지금 얘를 분갈이하려 합니다. 준비할게요. 항상 그렇듯이 세척마사토를 깔아요. 저기는 이제 공기층, 그러니까 배수층을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저기 세천 마사토를 샀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되는데, 4월 23일 그때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년 되네요. 일단 세천 마사토를 깔고요. 매번 그러하듯이 이 펄라이트 중립 이 1, 그리고 요 원예 상토 3의 비율로 섞어요. 이렇게 섞어서 넣고요. 물론 이 원예 상토에도 비료가 있고 3개월 정도 간다나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넣어요. 유기질 비료, 계분이라고 그래요. 얘를 넣고 또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뿌리고. 그 다음엔 쟤를 화분에서 분리시켜야죠. 여전히 터는 방법으로는 잘안 돼서 꼬챙이로 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다 뺐어요. 봐봐요. 물한 방울도 안 남았죠?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돌아올 때는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분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난석은 다시, 저 화분은 언제 다시 쓸지 모르니까 난석은 저기다 다시 옮겨놓고, 지금 뿌리를 잘라서 더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가위를 소독하고요. 소독한 가위로 이용해서 얘를 앉혀보면 이렇게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잘라요. 뿌리의 길이를. 뿌리를 좀더 잘라서. 보이는지 모르겠네. 뿌리를 많이 잘라요. 여기서 자르면 보이겠다. 여기서 자르고요. 너무 많이 잘랐나요? 자르고 이제 마저 흙을 넣고요.
작은 또 유기질 비료를 더 넣고요. 아무래도 제가 비료를 좀 많이 넣는 편이긴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잘 자라요. 가끔씩은 얘를 빼먹으니까 나중에 뒤늦게 넣느니 같이 얘도 같이 넣어버리겠어요, 지금은. 지금 다 집어넣고요. 더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재활용 얘기를 사용하자니 들어가지 마라. 뿌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이렇게 잡아 올려야 되고요. 이거는 살살 올려놓고 물의 힘으로 매번 그렇듯이 저는 그래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 간격으로 3번씩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의 힘으로 얘 흙은 좀 많이 내려가고요. 얘는 안정적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설명하면 지금 얘 붉은색 이렇게 가지 얘는 늦게 분갈이해서 약했던 거고요. 예. 그세 개고 흰 거는 저 굵은 가지로 세 개입니다. 여기다 옆에다 놓으면 얘는 아주 작죠. 예. 그렇지만 저는 오늘 새끼 세 마리씩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물 주면서 얘는 위로 잡아당기고 물을 살살 세 번씩 주면 얘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공극은 뿌리와 흙의 공극은 없어지게 됩니다. 분갈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